대기업 신입사원 공채가 시작됐습니다.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취업 준비생들은 해외 연수에 자격증 따기, 공모전 준비 같은 이른바 스펙 쌓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고 있습니다. 대졸 취업자 한 명당 이런 스펙 쌓기에 들이는 돈이 4,300만 원이나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정작 인사 담당자들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. 뉴스인 뉴스에서 정우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. 회계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우승희 씨. 취업에 유리하고 전문직도 노릴 수 있어 시작했는데 부담이 만만찮습니다. 학원비 말고도 또 독서실비랑 교통비랑 책값까지 사면 만만치 않은 비용인 것 같아요. 학벌과 학점, 어학점수 등 7대 스펙에 사회봉사를 더해 8대, 성형도 경쟁력이라는 9대 스펙까지 여전히 학생들은 스펙에 연연합니다. 기업의 선발 기준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취업 준비생으로선 스펙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. 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생활비를 뺀 스펙 준비에 평균 4,269만 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학점 관리하기도 힘든데 불구하고 영어 자격증이나 뭐 점수, 인턴십, 공모전 등등 많은 기회비용을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. 평가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게 스펙인데 그걸 안 보고 뽑는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. 하지만 정작 대기업들은 탈스펙을 외칩니다. 불필요한 스펙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. 외부에 대한 공인 성적에 대해서는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. 매력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.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의 한 끝이 있는 지원자를 원하고 있습니다. 남들 다 하는 스펙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.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스펙은 과감히 다이어트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, 이를 위해 어떤 노력과 경험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SBS 정호선입니다.